이거 다 가지고 계십니까? 번역에 보면은 이 페이지에 번역문에 나옵니다. 이래서 시작하나 시작함이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삼극으로 나누어 지나 다함이 없는 근본이다. 그래서 이제 근본을 말한 거죠. 근본이 바로 일인데, 도덕경에 어제도 말했지만은 만물이 득일이 생이라. 천진 만물이 전부 다 하나를 걷어가지고 생긴다는 거죠. 이 말도 내가 어제 그 도덕경 그 말 가운데 나옵니다. 만물이 득일이 생이라. 천진 만물이 전부 다 하나를 얻어가지고 생긴다. 그 하나죠. 시작이 없는 하나. 하나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천지 우주 만유가 전부 다 하나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라고 한 그 자리가 바로 천부지요. 천부가 바로 일이고, 여기서 말한. 천부 니꼬르 일, 또는 여기서 무진본이라고 하는 본, 바로 본도 됩니다. 그게 바로 신도 되고, 그게 바로 도도 되고, 이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부라는 것은 천부를 표현할 때 일로도 표현하고, 또한 근본 본자, 근본으로도 우주 만유의 근본이라고 해서 나무의 뿌리와 같은 뿌리라고 해서 근본, 무진본, 다함이 없는 근본이라는 것, 또는 마음으로도 표시하고 도로도 말하고. 그래서 어제는 하나로 시작하나, 하나에서 시작하지만은 시작함이 없는 하나이다 말이죠. 하나인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데,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냐. 삼극으로 나누어 지나. 삼극으로 나누어 진다는 거죠. 세 가지로. 그렇지만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무진장으로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무진본이라고 합니다. 다함이 없는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으로 나누어져서 분석이 된다 해도 그것은 다함이 없는 근본이다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주역에 보면은 그 삼극이란 말이 나옵니다. 삼극이란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육효지 이동은 삼극지 도야라고 그런 말이 나오죠. 육효 동하는 것은 삼극의 도다. 육효지 이동은 삼극지 도야라. 그게 바로 공자의 말 가운데 나옵니다. 육효지동은 삼극지토야라고. 교사전에인가 나올 건데요. 교사전 제2장에 교사전을 공자가 쓴 겁니다. 교사전 제2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육효지 동은 삼극지 도야라. 삼극이라는 말이
주역에 나온다는 그겁니다. 이게 이제 공자가 쓴 주역 괴사적. 주역 괴사란 것은 그 설명을 붙인 겁니다. 말로서 설명을 붙인 것을 괴사라고 합니다. 별도로 주역 개론과 같습니다. 괴사라는 것이 공자가 쓴 주역 괴사전에 육효지동은 삼극기토야라. 육효가 움직이는 것은 삼극의 도다. 그러면 어제 대충 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게 기본입니다. 즉 말하면 여기에 천부경에 말한 삼국기도는 주역에서 삼극이라는 말은 말하고 똑같은 말로서 삼극으로 나누어진다.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함이 없는 근본으로 무궁무진한 그 하나의 자리에서 여러 백, 천, 만, 억, 조, 경해 무한경으로 무한수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육효지동은 삼국지도야라고 하는 것은 육효란 말은 어제 이렇게 해서 건괴라고 했죠. 하늘은 강하고 양을 표시하고 그런데 건괴를 가령 또 한 번 이중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육효가 되죠. 이태 이 삼효가 되고 또 위에 가서 삼효가 되고 이게 육효입니다. 곤괘는 이렇게 떨어진 걸로 또 여섯 개 이렇게 한다고 어제 그랬죠. 이렇게 될 경우는 내나 그 삼을 두 번 한 거죠. 하나가 빠졌나? 요건 이제 곤괘입니다. 곤괘가 위에도 곤괘고 밑에도 곤괘고 이건 하늘을 상징하고 이건 땅을 상징하고 그래서 64교가 나오는데 64교는 어제 8교가 나오죠. 8교를 88은 64 8교를 낱낱이 둘씩 이렇게 배합을 하다 보니까 8 곱하기 8은 64지요. 그래서 교가 주역 전체의 교가 64교입니다. 교. 회는 384효고 교란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교라는 것은 이것을 교라고 합니다. 밑에 것도 교고 위에 것도 교고 상교 하교 그런데 상하를 합쳐가지고 또 이름이 되지요. 그럴 때는 중천건교라고 합니다. 하늘이 두 번 있으니까 두 번 해가지고 중천건교 이건 중지곤괘. 땅이 이중으로 두 번 있다고 해서 중지곤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괘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계시한다는 뜻입니다. 계시판에다가 계시를 해가지고 알려주듯이 이런 괘자 뜻입니다. 걸괘자. 저기 저 벽에다가 저 지금 저 게시판처럼 뭘 붙여놨죠. 저다 걸어가지고 게시를 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성인들이 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란 것도 하나 표상 아니요? 표시. 가령 부호같이 문자같이 성문화해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괘시를 한다. 걸어가지고 괘시는 바로 이 괘시와 같은 말이죠. 괘시한다는 뜻이다. 괘란 말은 모자 같은 걸 걸어놓고 보자래요. 시계도 이런 걸 이걸 괘벽시계라고 하죠.
벽에다 걸어놓은 시계 이렇게 걸어놓고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괴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계시한다, 괴시한다는 그런 의미로 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가 여섯 개로 되었기 때문에 아래 삼효가 있고 위에 삼효가 있어서 그걸 육효라고 합니다. 괴마다 다 육효가 다 있어요. 그래서 괴를 가지고 점치는 점을 육효점이라고 합니다. 육효점. 괴를 빼가지고 그 점을 치는 그런 점법이 있죠. 회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 회. 회라는 것은 이 회자는 회차 자야라. 회라는 발음을 효고 하는데 효라고 하는 것은 이를 본받은 거다. 그러니까 천지의 이 진리의 도를 그대로 본뜬 겁니다. 본받을 효자. 모방하는 거죠. 본뜨는 거. 선생이 글씨를 잘 써주면 그 학생들이 그걸 본떠가지고 그대로 익히죠. 그와 같이 효가 이게 한효, 이효, 일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육효 아니요? 그것은 괴 속에 들어있는 낱낱 그 선을 회라고 하는데 그건 본받는 의미라요. 어떤 도리와 진리, 그 우주 대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기둥 화복 같은 거,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모방해서 표시한 것이 효입니다. 그러면 한 도 내에 군이 있고 군 내에 면이 있듯이 괴 내에 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전부 하면은 64교에서 64를 6으로 곱하면은 384죠. 384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84효는 1년에 360일, 65일 그와 비슷한 숫자의 수효입니다. 그래서 삼국지 도야라고 말한 거, 육효지동은 삼국지 도야라. 육효의 움직이는 것은 육효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 우주 공간의 모든 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우주 공간의 기류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변동을 해요.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도 신진대사 해가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효가 변동합니다. 그래서 변동해서 항상 제자리만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의미가 그게 바로 진리의 활동상황입니다. 진리라서 죽은 물건이 아니고 이 살아서 생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살아서 생동한 것만 생동한 것이 아니라 우주 대자연의 진리도 마음자리도 항상 움직이고 있죠. 그걸 불교에서는 불변수연이라고 말합니다. 불변수연. 그걸 마음자리로 진여라고 하죠. 진여. 진여의 자리는 두 가지. 마음의 체는 불변이라고 하고 침체는. 이건 작용인데 마음의 작용을 수연이라고 합니다. 마음자리를 진리를 진여라고 합니다. 불교 말인데 불교 말에 진여를 설명하면은 육효지 동원 상복지 도야라는 것도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진이라는 것은 불허망.
진짜와 여짜는 진실하고 항상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수말년 전이나 수말년 후나 또 수말리 먼 곳이나 수말리 또 가까운 곳이나 그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진실하거든요. 그 진실한 마음자리를 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이란 말은 불 허망이고 허망이 아니라는 뜻이고 비렷자입니다. 비렷자. 또 열한 말은 불변역이라. 그렇다면 진여의 말 가운데는 불변의 의미가 많지요. 변치를 안 해요. 그 자리는 수천만 번 이 세상에 나고 죽고 생멸을 거듭한다 해도 그 자리는 변치를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진여의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천부요. 그 자리가 하나의 근본 자리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인연을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서 변한 것 같이 조금 달라지죠. 그게 수연이라요.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수말년 전 물이나 수말년 후 물이나 그 물의 습성은 축축한 성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불도 뜨거운 열이 불의 성질이라면 그 뜨거운 열도 수말년 전 뜨거운 불의 열성이나 수말년 후의 불의 열성은 변함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변치 않으면서도 인연을 따라요. 물의 축축한 습성은 변치 않지만은 차가울 때는 얼음이 되지요. 또 고여 있을 때는 못이 되고 흘러가면은 유동하고 또 맑히면은 맑아지고 또 흐리게 하면 탁해지고 그것이 얼음도 되고 눈도 되고 비도 되고 바람도 구름도 되고 온갖 그 굳어지면 고체가 되고 또 녹으면 액체가 되고 또 그것이 증발하면 기체가 되고 그게 바로 수연이라요. 변치 않으면서도 인연을 따라서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작용이라요. 마음도 그와 똑같아요. 마음의 자체는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시작함이 없는 거예요. 변한다면 시작함이 있고 종말이 있겠지만 시종이 처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도리는 변치 않는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인연을 따라서 변치 않으면서도 변한 성질을 띈 것이 여기서 석삼극 되는 거예요. 삼극으로 벌써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나누어진다는 것은 바로 수연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진자이거든. 무진본이라. 무진본은 그대로가 또 불변의 진리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 거. 마음이 늙지 않은 것은 불변이라면 몸이 늙어서 청춘이 백발되는 것은 수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고 죽는 것은 인연 따라서 부모의 인연을 만나서 김씨 가문에 태어나면 김머시가 되고 박씨 가문에 태어나면 박머시가 됩니다. 그것이 수연이요. 그러나 자기 본신은 항상 그대로요. 그게 불변입니다. 천지가 수 억만 번 천지개벽을 해도 그 자리는 변치 않는 그 성능을 불변이라 하고 천지개벽을 하면서 여러 번 성괴를 거듭하는 거, 이 성괴 이루어지고 파괴가 되는 것을 거듭하는 것은 그건 수연이라요. 그래서 마음의 본체는 불변이고 마음의 작용은 용인데 그게 바로 진여입니다. 진여가 바로 역이라요. 역. 그래서 주역에서는 역을 주역이라고 역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역자. 역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 가운데 수연의 의미를 주로 따한 거예요. 역이란 말은 교역한다. 또는 견역한다.
또는 불변한다 이런 뜻을 가진 겁니다. 바뀌는 것이 바뀔 역자죠. 무역 가듯이 이쪽에 쌀을 가지고 저쪽에 철제 같은 거, 목재 같은 거 사들이면은 그게 물물 교환을 하지요. 교환하는 것이 바로 교역입니다.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하는 것은 가을 되고 겨울 되고 하는 것이 바로 교역이거든요. 그래서 변합니다. 가령 추웠다가 덥기도 하고 더웠다가 춥기도 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변치 않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역입니다. 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주역에서는 역이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진여짜리를 수연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역 속에 육효가 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효가 동하는 것을 삼극지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삼극이 뭐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삼극을 설명하겠습니다.